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화이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폴로 랄프로렌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소비주인데 이 공급망과 관련된 제약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듀폰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으로 옮겨 가보자면요. 오늘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추진위원회 가 개최가 됩니다. 이곳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셀트리온이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어떻게 또 영향 미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한국의 실적 발표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렌터카,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 SDI, 더불어서 오늘 카카오뱅크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니까요. 실적 발표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공모청약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제도 DOU 확인을 해드렸는데 DOU, 비트나인, IT, 아이즈 모두 다 오늘 공모청약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지오 엘리먼트도 오늘 공모청약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11월 올해 코스닥에 입성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여론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